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조체와 공용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체, 뭐 공용체보다는 스트럭처, 그리고 유니온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료형을 재정의하는 방법, 특히 이제 구조체를 활용할 때 이러한 그 자료형을 재정의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와 공용체에 대한 뭐 포인트와 배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자, 그 구조체와 공용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목표가 그리고 자료형 재정의 타입 디파인 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체와 공용체에 대한 그런 포인터와 배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조체는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선물 세트다 이렇게 하는 인기가 있는 혹은 또 관련 있는 상품들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구성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물 세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프리미티브한 자료들을 묶어서 하나로 표현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구조체에서 살펴봤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구조체는 동일한 프리미티브 타입 혹은 동일한 타입의 어떠한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배열이라고 했고 그 배열을 우리가 이미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배열에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동일한 타입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자료형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을 좀 이렇게 풀을 수 있도록 서로 관련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그러면 그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 혹은 뭐 은행의 계좌에 대한 정보, 혹은 뭐 책에 대한 정보, 뭐 학생, 교수, 뭐 강좌에 관한 정보, 뭐 이런 뭔가 관련 있는 것들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큰 자료로 자료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C에서는 스트럭트라고 합니다. 구조체, 스트럭처, 스트럭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스트럭트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우리가 이제 그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바로 그 객체 지향 혹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뭐 이런 어떤 개념에서 이 우리가 이제 C++에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아, 이 구조체가 왜 필요했는가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연관된 어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배열에서는 그 배열의 요 하나를 우리가 엘레멘트 요소라고 얘기했지만 구조체에서는 여러 개의 어떤 관련 있는 정보들을 멤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멤버. 그래서 그 멤버를 어떤 통합된 자료형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스트럭트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뭐 인테자, 플롯, 더블 혹은 캐릭터 이런 어떤 프리미티브한 자료형 이 C에서 이미 제공되는 그러한 자료형이 아닌 그러한 자료형을 우리는 유도 자료형이라고 그러죠. Derived Data Type이라고 그랬고, 이 Struct는 그러한 Derived Data Type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료형, 여기는 구조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럼 구조체를 그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지금까지 하고는 다르게 조금 새로운 개념으로 여기는 이제 그 템플릿, 구조체, 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와플이나 혹은 뭐 붕어빵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어떤 그 와플 기계나 붕어빵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이런 걸 우리가 틀이라고 하는데 틀. 여기서는 미리 이 멤버로 들어있는 여러 타입들의 형태를 미리 템플릿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구조체 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구조체 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그 구조체의 변수를 찍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체 틀을 만들려면 키워드인 struct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 structure를 쓰고, 여기 있는 것처럼 struct 털 이름을 뭐 여기 있는 것처럼 lecture 이렇게 해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닫고, 이게 하나의 틀이다. lecture라고 하는 태그, 이걸 우리가 이제 태그라고 하는데, 이 lecture라고 하는 구조체의 틀을 미리 디자인한다, 설계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이 강좌 lecture의 이름이 캐릭터 네임인데, 2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강좌 이름. 그 다음에 이 강좌는 얼마만큼의 학점으로 되어 있는지 credit. 그 다음에 integer hour. 뭐 예를 들면 매주 몇 시간을 수업을 하는지. 이렇게 이제 lecture라고 하는 구조체는 이러한 프리미티브한 멤버 혹은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의 강좌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체의 한 예로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스트럭트 렉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그래서 구조체의 정의는 변수의 선언과는 좀 달리, 우리가 이미 틀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만든 틀을 템플릿으로 해서 변수를 찍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자료형, 디라이브드 구조체 자료형을 새롭게 정의하는 어떤 그런 구문이 있고, 그다음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종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멤버 선언도 세미콜론으로 종료가 돼야 되고, 마지막 멤버도 세미콜론으로 종료가 되고, 마지막에 이 틀에 대한 것도 세미콜론으로 종료가 돼야 된다. 이걸로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조체 멤버들에 대해서는 이 틀에서 틀, 자, 이게 앞에서 봤던 붕어빵을 만든다고 할때그 붕어빵 안에 이미 밀가루 반죽과 그다음에 앙코가 그게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틀만 정의한 것뿐이지 거기에 어떤 값이 이미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값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멤버의 이름은 모두 유일해야 된다. 이게 여러 개가 반복돼서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다만 자료형도 다양하게 쓸수 있고, 또 구조체의 변수나 구조체의 포인트도 허용 가능하다. 그래서 멤버 안에 또그 안에 구조체 변수 혹은 구조체 포인트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거는 우리 이따가 다시 예제를 보도록 하고, 그래서 구조체의 태그 이름을 우리는 만약 어카운트, 이 태그라고 해서 태그 어카운트, 이게 이제 구조체 틀의 이름을 미리 정의해야지 그 틀로 찍어낸다. 여러 개의 구조체 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struct account 하면 계좌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 구조체. struct lecture 그러면 lecture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구조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struct account를 보면 이름, 계좌 주의 이름, 그다음에 account number, 계좌번호, 그다음에 현재 밸런스, 잔고가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보로 가질 수 있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조체가 정의되었다면 조금 전에 봤던 그것이 struct 키워드를 주고 그다음에 태그 이름, 그래서 구조체의 이름을 정의하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으로 끝난 그 자체가 구조체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체가 정의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변수를 찍어낼 수가 있다. 그 구조체 형태로 되어 있는 변수들을 찍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자료형인 Structure Account, Structure Account라고 하는 구조체로 찍어내는 그 변수, 여기서는 Mine이라고 하는 구조체, Structure Account의 Yours 혹은 Structure Account의 Account 1, Account 2, Account 3. 이거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인태자 혹은 뭐 더블 혹은 이따가 나올 어떤 새롭게 정의해 놓은 그러한 자료형을 대신 쓴 것이 Structure Account. 얘가 그런 역할을 생각한다면 거기다 Yours라고 하는 걸할 수도 있고 Account 1, 2, 3 이렇게 동시에 선언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어떤 변수 선언문이다 했죠. 자, 그러면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동시에 그 구조체에 해당되는 변수를 또 선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구조체 정의와 변수 선언을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요까지가 기존에 있던 구조체를 선언하는 것, 정의하는 것, 정의하고 그다음 이것에 해당되는 어떤 변수 이름 이렇게 이제 my accoun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동시에 선언하지 않고 이미 이제 여기서 틀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설계한 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는 struct account your account라고 해서 또 your account라고 하는 어떤 구조체 변수를 바로 또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 태그 이름이 없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체와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를 사실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그 틀에 해당되는 자료를 바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 구조체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처럼 아래에 있는 예제처럼 struct하고 이게 태그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바로 이 구조체에 해당되는 변수 your count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면 이때는 이렇게 한번 선언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구조체 변수를 우리는 선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변수 선언 시에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초기화 지정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무슨 struct account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틀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struct account에 해당되는 뭐 mine 혹은 이렇게 뭐한 후에 그게 이제 바로 이 변수를 선언한 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렇게 초기화를 하려면 여기에는 각 해당되는 멤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멤버 순서대로 첫 번째 name 두 번째 account number 세 번째 balance 이런 게 있으면 각각에 해당되는 캐릭터 배열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더블 다운표로 해서 선언을 하죠. 초기화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인테자, 세 번째는 더블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타입별로 순서대로 우리가 초기화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해당되는 멤버 개수만큼 초기화하지 않고 이렇게 적게 초기화를 했다면 그 다음 부분들은
전부 초기 값인 0으로 저장되는 것은 우리가 배열과 에서도 동일한 어떤 개념으로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하지 않은 멤버 값들은 자료형에 따라서 인테자면 0, 뭐 플롯이나 더블이면 0.0, 아니면 이제 캐릭터 같으면 null 문자, 만약에 문자 열 같으면 null string. 이렇게 null string과 이 null 문자는 다르다고 써요, 그죠? 자, 그래서 항상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니까 항상 이 어카운트의 이름, 그다음에 계좌번호, 잔고 이 순서대로 초기화를 하니까 만약에 이 계좌주의 이름은 그냥 초기화하지 않고 일단은 어떤 사람이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이 계좌의 초기 값으로 100원이라고 하는 값이 지정되어 있는 어떤 의미의 것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죠? 순서대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버전 C99에서는 초기화할 때 멤버의 순서와 관계없이 점 멤버 이름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하면은 지정된 멤버의 초기값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제처럼 structure, account, me라고 하는 것은 점 네임은 홍길동, 점 밸런스는 5만 이렇게 각 초기화를 할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멤버 이름을 점 네임, 점 멤버 이름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선언된 구조체의 형 변수에서 멤버를 실제로 접근하려면 우리가 배열에서는 그 배열에 이름이 있으면 인테자 A에 30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I 번째 것을 접근하려면 A에 I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런데 구조체에서는 그 각각에 해당되는 그 멤버에 대해서 이름이 있으니까 그럼 그 멤버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rs라고 하는 structure account에 점 account number에 1002이라고 하는 값을 넣겠다. 이때 이제 yours. account numbe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테자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어떤 멤버의 타입대로 우리는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변수처럼.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dash라고 하는 access operator, 접근 연산자, 이걸 우리는 참조 연산자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ccess operator 점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럭처 구조체에서 각각의 멤버를 접근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다. 그래서 main.actNum 혹은 main.balance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assignment의 left hand side에 있지만 right hand side에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면 되니까. 자, 구조체의 스트럭처 카운트의 변수가 main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structure count 구조체 변수 main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main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되는 그 구조체 내부에 있는 멤버의 그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데 그각 해당되는 멤버들에 대해서는 선언을 할때그 구조체의 틀이 딱 만들어지니까 각 해당되는 멤버의 실제 크기도 고정돼도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고정되어 있는 각각의 크기를 총 합치면 전체의 크기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그 타입에 따라서 주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좀더그 컴퓨터가 접근하기에 더 효율적이라면 우리가 약간씩 이동돼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어카운트의 이름이 12바이트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13바이트로 선언했다. 이 캐릭터 네임에 13 이렇게 했다면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 인테자가 4바이트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13까지 하고 그 다음에 14번째에 붙어 해가지고 인테자를 배치를 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꺼번에 접근할 수가 없이 두번 컴퓨터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특정 타입을 배치를 할때한 번만 억세스하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의 배수 혹은 뭐 8의 배수 형태의 위치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조체의 총 크기라고 하는 것은 멤버의 크기의 합으로만으로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실제 구조체의 크기는 멤버의 크기의 합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같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고 근데 실제로는 더클 수가 있다. 중간에 이렇게 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예제를 보면 우리가 스트럭처 카운트가 있고 그래서 구조체 틀을 정의를 하는데 그 안에는 계좌주 어카운트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있고 그 다음 밸런스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각각을 이미 여러 번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이라고 하는 구조체 어카운트 변수, 그 다음에 yours라고 하는 변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 두 번째 것은 초기화를 하지 않고 그냥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ours.name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캐릭터 배열이죠. 우리가 이제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뭐 이동원이라고 하는 문자열 배열 문자열 상수를 이렇게 복사를 하죠. string copy에서 그다음에 user count number에는 1002라고 하는 걸 넣고 user balance에는 50만 이렇게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printf 해가지고 mine과 yours라고 하는 것에 각각을 우리가 멤버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이라고 하는 이 구조체의 크기, 사이즈 오브를 했을 때 얼마의 값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버전 C99에서 추가된 기능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체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 구조체끼리 서로 복사를 할 수가 있다. 어사인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yours에다가는 mine 이렇게 해서 어사인먼트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memcpy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특정한 주소부터 얼마만큼의 크기를 어느 destination 메모리 위치에다가 그대로 복제가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그 복사하는 개념이 우리가 마인이라고 하는 구조체는 이미 아까 여기 밑에 봤듯이 24바이트로 이미 픽스돼 있어요. 이렇게 설계를 할때 이미. 그래서 요것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yours라고 하는 것에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앞에 여기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특정한 멤버가 문자열이라면 그대로 복사가 안 되고 스트링 카피 같은 것을 썼죠. 그래서 각각의 멤버들의 타입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구조체는 이 전체를 통째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사인먼트가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체의 초기화하는 방법, 이 구조체를 우리가 모두 다 멤버들을 순서대로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혹은 C99 버전에서처럼 이렇게 멤버 이름을 써서 .name은 김파이, .balance는 7만 이렇게 각각의 멤버 이름을 주고 거기에 초기화되는 값을 주는 그래서 이것을 중괄호로 묶어놓은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스트럭처 카운트라고 하는 요 타입 컨버전 하는 타입 변환을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structure count u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바로 복사를 할 수가 있다. 요 개념을 우리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체를 한꺼번에 값을 정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얘를 요대로 쓰려면 u.name에다가 string copy 해가지고 긴 파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u.balance에다가 7만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코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멤버에 또 구조체를 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게 structure date, 이게 날짜라고 하는 그런 구조체를 정의하는데 integer year, integer month, integer day 해서 년, 월, 일을 정의한 이런 구조체 틀, 데이트라고 하는 구조체 틀을 정의를 했다면, 뭐를 이 structure count라고 하는 것에 계좌 개설 일자 해서 structure date라고 하는 걸 쓰고 open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렇게 구조체 멤버에 또 구조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structure count라고 하는 것에 me라고 하는 구조체 account 변수 m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 바로 open이라고 하는 구조체 데이트의 초기화 값, 그 다음에 name에는 홍길동, account number에는 이렇게 1001, 그 다음에 밸런스에는 뭐 30만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이렇게 넣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ccount 구조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멤버가 구조체 데이터인 초기화가 2022년 3월 9일, 이게 좀 오타예요. 2022년 3월 9일이라고 하는 값이 초기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account me라고 하는 것에 안에 있는 year를 접근하려면 me라고 하는 것 안에 점 ope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멤버 이름이죠. 근데 그 멤버 이름이 또 구조체죠. 그러니까 open 점 year 이렇게 해서 접근 연산자를 두번 써야 되죠. 그래서 me 점 open 점 month, me 점 open 점 day 이렇게 두번 접근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 멤버를 접근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조체의 정의 위치인데 구조체의 정의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structure count 안에 다시 구조체 account 데이트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데이트는 항상 그 전에 이렇게 데이트를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그 구조체 카운트 안에 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꼭 구조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덴티파이어를 정의를 할 때는 특정 위치에서 그 아이덴티파이어를 사용하려면 바로 그 전에 그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CS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효 범위, 그 스코프, 그게 우리가 글로벌로 혹은 로컬로 선언되어 있다면 그 선언되어 있는 구조체의 정의가 변수 선언처럼 그 해당되는 스코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덴티파이어가 디파인되어 있다 혹은 언디파인되어 있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일반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자, 앞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조체 변수는 우리가 assignment, 대입문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변수 대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번에 모든 멤버의 값들을 바로 대입시킬 수가 있겠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홍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하고 원이라고 하는 스트럭처 스튜던트 구조체에다가 바로 홍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을 그대로 어사인먼트 할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비교. 비교는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스트럭처 스튜던트형에서 홍과 원이 같은지, 방금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복제를 했기 때문에 같은지를 체크하려면 사실은 어사인먼트는 가능하지만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안에 여러 가지 배열도 포함될 수 있고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이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 어사인먼트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죠? 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문자열 혹은 뭐 인테자 배열 동일한데 뭐 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애플 캐릭터 B에 이것도 애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A와 B가 같은가? 이게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스트링 compare를 써야 된다, 그죠? 이렇게 대한 이유가 뭔가 하면 A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문자열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이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그 문자 배열의 첫 번째 것의 주소. 얘는 사실은 A의 0번째 주소를 의미한다. 이게 배열이기 때문에. B는 바로 B0번째 주소를 의미하죠. 이게 당연히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조체 멤버 하나하나를 다 비교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어떤 두개 구조체가 같은지를 보려면 내용이 같은지를 보려면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false죠. 그래서 이런 것은 and로 모두 묶어가지고 쓰면은 첫 번째 것이 참이면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고 근데 그 다음 것에서 어디 한 군데가 같지 않으면 그럼 뒤에 거볼 필요 없이 같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and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 놓으면 앞쪽에서 만약에 false가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보지 않고 바로 이밸류에이션을 종료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그런 개념을 우리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체 정의와 비교해서 우리는 여기 방금 설명한 걸 그대로 우리가 코드로 한 예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와 배열 캐릭터 배열 이두 개가 개념이 다르다. 자, 캐릭터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캐릭터 에스트리스크하고 디파트먼트 이렇게 하면 학과 이름에 대한 거고 캐릭터 네임 해가지고 12 하면 이거는 이제 캐릭터 배열이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문자열 상수 에다가 디파트먼트에다가 여기 보면 디파트먼트에다가 컴퓨터 정보공학과 이렇게 하면 이 컴퓨터 정보공학과라고 하는 것이 저장되어 있는 어디가 있을 텐데 그곳에 주소값을 디파트먼트에다가 저장한다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변수 디파트먼트가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캐릭터 포인터고 요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 장소로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어떠한 값을 넣는다는 말은 바로 이것에 대한 주소값을 여기 넣는 거니까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캐릭터 네임 해서 12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 배열은 바로 어떠한 요 나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초기화한 할때 이렇게 해놓으면 첫 글자 나, 두 번째 한, 세 번째 국, 그 다음에 네 번째 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각각 배정이 되는 배열을 초기화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거지만 실제 여기서는
12개의 캐릭터 방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8바이트, 여기서는 12바이트가 실제로 우리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런 그 문자열 상수를 이게 저장할 수는 있지만, 이것처럼 스트링 카피 해서 여기 있는 어떤 문자열 상수를 여기다가 복제할 수는 없다, 복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가 디파트먼트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12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대신에 반대로 이 캐릭터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문자열 상수를 스트링 카피로 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네임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어사인먼트로 배정할 수가 없다. 왜안 되냐, 그죠? 이거는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소, 이 메모리에서 여기를 우리가 네임이라고 명명을 하자. 그래서 얘가 12개의 캐릭터, 12개의 방이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가 네임, 0번째, 얘가 네임, 1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네임이라고 쓰면 이 네임은 이 네임 0번째의 주소값을 나타내는 상수로 요 컴파일러만 아는 거지, 우리가 네임이라는 것을 직접 쓸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상수예요. 그래서 네임에다가 뭘 이렇게 넣을 수가 없죠. 네임이라고 하는 기억 장소는 없어요. 이 네임이라고 하는 문자열 배열은 있지만, 요 네임이라고 하는 그것은, 얘는 네임 0번째의 주소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주소 값에다가 어떠한 값을 이 어사인먼트로 넣을 수가 없다, 그죠? 자, 이 개념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에 대한 걸다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유니온, 공용체라고 하는데, 이게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써요. 유니온, 유니온. 자, 여기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있던 스트럭처는 여러 개 선물 세트처럼 여러 개의 어떤 서로 다른 타입들을 하나의 구조체에다가 싹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체 구조체의 크기는 각 멤버의 크기를 총 합보다 더 크다, 그죠? 같거나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차고에다가 세단도 넣을 수 있고, 그 세단 빠져나오면 SUV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의 차고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차고는 내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차량 중에 가장 큰 것, 사이즈가 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충분히 작은 것도 중간에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공간은 하나인데 어떤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개의 차들을 이렇게 주차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시간대에는 한 대의 차량만 주차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메모리상에서 동일한 어떤 기억 장소, 저장 장소에 여러 자료형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겸용 주차장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는 하나 종류만 저장하고 참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온 구조체하고 동일하게 유니온 쉐어하는 태그 이름을 꼭 붙여야지 우리는 이 새로운 디라이브드 타입,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양은 스트럭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트, 카운트, 플롯, 밸류, 이렇게 하면 인테자는 4바이트, 플롯은 만약에 이것도 4바이트 혹은 뭐 다르다면 가장 큰 멤버의 크기만큼으로 이 공용체의 크기가 결정이 난다, 그죠? 그래서 유니온, 쉐어. 자, A라고 하는 변수가 유니온 변수, 유니온, 쉐어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 A가 정의가 됐다면 A 점 count, A 점 value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A 점 count에다가 55를 넣었다. 그럼 이 55를 넣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55가 들어있다가 그다음에 A점 밸류에다가 243.5 이렇게 넣으면 또이 A라고 하는 유니온 쉐어에는 A에는 243.5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자료형의 값을 동일한 제작 공간에 저장한다. 그래서 스트럭처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니온에 공용체 태그 이름 적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바로 동시에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겠다. 그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체 변수의 유니온 변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멤버 중에서 가장 큰 자료형의 크기로 정해진다. 그래서 스트럭처의 크기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 멤버의 값을 저장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공유되는 주차 공간에 여러 개의 차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의 값만 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니온 데이터의 데이터 2 그러니까 앞에 유니온 데이터 이게 이제 유니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타입 디파인 해가지고 유니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유니온 데이터라고 이름을 쓴다. 이게 타입 디파인 우리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니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니온 데이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니온 데이터는 캐릭터, CH, 인테자, 카운트, 더블 뭐 이렇게 리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A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항상 제일 첫 번째 멤버인 캐릭터형으로만 우리가 초기화가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예제처럼 여기 지금 코멘트 처리되어 있지만 유니온 데이터 2에다가 10.3 이렇게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앞에서 스트럭처에서도 동일한 개념이었지만 이 초기화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멤버부터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유니온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멤버에 해당되는 것만 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3이라는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3이 우리가 알아서 보고 앞서 봤던 것처럼 타입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더블이라고 하는 리얼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첫 번째 자료형에다가 넣는다. 첫 번째 멤버에다가 넣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더블 실수값을 넣지만 캐릭터 CH라고 하는 이 멤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워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3을 넣으면 10.3이 앞에 있던 첫 번째 멤버에다가 들어가니까 이첫 번째 멤버는 캐릭터고 근데 10.3이라는 더블 값을 초기화하니까 이렇게 더블에 캐릭터로 변환을 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닝이 생기게 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럭처와 마찬가지로 어사인먼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변수의 값으로 바로 초기화가 가능하다. 이죠. 자, 그 다음에 C99 버전에서는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유니온에 대해서도 각 멤버 이름을 점 멤버 이름 해가지고 초기 값을 지정할 수가 있다. 다만 다른 것은 유니온에서는 한 번에 한 멤버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멤버만 넣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 리얼이라고 하는 것에만 넣을 수 있다. 만약에 뭐점 캐릭터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멤버 하나에만 넣을 수 있다. 초기화는 그것만 다르다. 그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체와 같이 유니온에서도
접근 연산자 점 다왓을 이용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투점 ch에다가 a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멤버의 카운트나 멤버의 리얼로 해서 이것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보가 우리는 한 바이트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를 읽으면 이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유니온 데이터 2라는 것이 있는데 이 데이터 2가 실제로는 이렇게 저장이 된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더블이라고 하는 8바이트로 해가지고 차고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CH에다가 A를 넣으면 요 CHA라고 하는 게 요거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기존에 있던 어떤 값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지만 그걸 그냥 무시하고 CH라고 하는 한 바이트에만 값이 A라고 하는 값에 아스키 코드 값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카운트에다가 100이라고 하면 요네 바이트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바이너리로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는 의미가 없는 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3.89 그러면 3.89를 이렇게 8바이트로 해가지고 3.89라는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A라고 하는 CH에다 A를 넣고 그 다음에 data.real로 해가지고 printf 해보면 이거는 전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한 값으로 해석이 돼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멤버를 접근해 가지고 저장된 그값 혹은 그 멤버를 다시 참조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멤버로 저장하고 다른 멤버로 잃는 것은 의도적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의 값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값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용체를 참조할 때는 멤버가 뭐를 사용했는가 마지막에 어떠한 멤버로 접근해가지고 저장했는가에 따라서 그 정확한 멤버로 다시 접근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프로그래머의 책임이다. 자, 여기에 랩을 잠깐 보면 랩의 도시의 이름과 위치를 표현하는 구조체인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는데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게 이 레티튜드와 롱기튜드 해서 위도와 경도 값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시티라고 하는 것에는 도시 이름과 그 다음에 스트럭처 포지션 해서 플레이스라고 하는 요 다시 구조체를 멤버로 하는 곳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과 뉴욕이 있으면 이 서울과 뉴욕은 바로 구조체 스트럭트 시티로 정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가 있으니까 보면 여기에 미리 제가 만들어놓은 코드를 잠깐 볼게요. 자, include standard.io.header file, include string.header file하고 structure position하고 main structure city하고 여기에는 이제 서울과 뉴욕은 아마 struct cit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과 뉴욕하고 그럼 이제 서울에 우리 초기화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서울의 이름은 네임은 서울 자 여기서 서울 이렇게 넣고 서울.place.latitude 서울.place.longitude 이렇게 해서 뉴욕 latitude 마찬가지로 뉴욕의
place의 longitude에는 뭐 이렇게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값들을 출력을 하면 제대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체의 정의와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유니온 데이터에서 데이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니온 데이터의 데이터2에 A를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2에는 73.78. 이게 되면 이거는 잘못됐다. 그죠? 왜냐하면 그냥 아무 정의 없이 그냥 넣으면 초기화를 하면 첫 번째 것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97.98이 캐릭터로 바뀌어져 가지고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4에는 데이터 2를 그대로 복사를 한다. 이게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데이터 4.리얼에다가 3.78 넣으면 3.78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size of union data 하면 이 가장 큰 거, 더블에 해당되는 8바이트가 8이 찍히겠다. 데이터2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값을 저장했는가 중요하지 않고 이 차고에 해당되는 크기를 찍으면 그 union은 가장 큰 멤버의 크기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rintf 해서 데이터2.ch를 찍으면 데이터2.ch는 데이터2.a가 저장되니까 a가 찍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2.ch 하면 데이터3는 실제로 97.78이 저장이 되지 않고 97.78을 캐릭터로 바꾼 것이 되는데 97.78을 이 캐릭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97.78에서 소수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97이 한 바이트로 표현이 되니까 또 97이 저장이 되죠. 그럼 97이 사실은 소문자 A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소문자 A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없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원의 25번째 줄에 데이터원의 카운트에다가 100을 넣고 데이터원.ch를 찍으면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이 카운트라고 하는 인티저에다가 100이 넣으니까 그 100이라고 하는 것을 찍으면 이게 이상한 값이 찍혀가지고 사실은 우연찮게도 D라고 하는 값이 찍힌다. 이게 이제 결국 4바이트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사실 100이라고 하는 값은 제일 첫 번째 바이트에 한 바이트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100이라고 하는 것은 97이 소문자 A이기 때문에 D라고 하는 값이 아스키 코드 값으로 해석해가지고 글자를 찍게 돼서 밑에 있는 것처럼 D가 찍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자, 이게 지금, 자, 이제 우리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 type defin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type define 키워드는 이미 사용되는 자료 유형을 다른 새로운 자료 형 이름으로 재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type define integer profit 치라고 하면 profit을 integer와 같은 자료형으로 새롭게 정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밑에서는 profit이라고 이름만 적으면 얘가 integer를 우리는 새로운 이름인 profit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profit이라고 하면 이 integer로 그냥 계속 컴파일러가 알아서 바꿔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profit이라고 쓰지만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integer로 본다. 그리고 budget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다면 그 budget이라고 하는 타입을 unsigned integer로 type define 하겠다. 그죠? type define. size t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unsigned integer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unsigned underbar integer 64. 이게 size t로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define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 C에서의 primitive 타입으로 우리가 잘 설계가 되면 그것을 새로운 이름으로 그것을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type define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호환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가 다른 애들이 있으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인테자라고 쓰지만 그 인테자가 각 해당되는 컴파일러마다 혹은 시스템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동일한 크기로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type define이라고 하는 걸 써서 새로운 타입을 만들고 그 타입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크기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실제 컴파일러는 미리 그 컴파일러가 만들어질 때 해당되는 그 시스템에서 몇 바이트인지를 아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예제처럼 인테자 셀러리 해서 어떤 200만 이렇게 값을 넣으면 그 200만이라는 값을 4바이트에서는 다 저장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터보 C++에서는 인테자 이렇게 하면 얘가 2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얘가 것이 데이터가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myint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하고 그래서 myint를 사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myint를 코드에서 쓰면 자 이때는 요걸 우리가 항상 4바이트다 어떠한 시스템인 상관없이 4바이트짜리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셀러리 해서 쓰고 그러면 이제 이 myint가 터보 C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냥 여기서는 인테자로 그대로 쓰지만 여기서는 long으로 쓰여야 돼가지고 myint salary 하면 똑같이 쓰지만 코드는 똑같은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얘는 비주얼 C++에서는 얘가 int로 바뀌어가지고 컴파일이 되지만 여기서는 long으로 바뀌어가지고 컴파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4바이트가 항상 보장되도록 이렇게 쓴다 이거죠. 뭐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type define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형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수 내부에서 type define 해가지고 재정의했다면 그럼 그 타입은 그 함수에 쓰면 쓸수 있다. 그래서 type defin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변수의 스코프하고 동일하게 그 해당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쓸 수가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를 생략하고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어서 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structure date라고 하는 것인데, structure date를 쓰려면 date라고 하는 구조체를 쓰려면 항상 structure date라고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structure를 선언을 하고 type define structure date. 그래서 date. 이 이제 date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하니까 그냥 date라고 쓰면 얘가 컴파일할 때 structure date로 바꿔주니까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타입인지 혹은 여기 있는 태그 이름인지 혹은 또 이게 변수인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데이트 쓰지 않고 타입, 데이트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데이트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많이 써요. 그렇죠? 혹은 이게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대문자를 많이 쓰니까 이걸 우리가 date type define structure date date 이렇게 대문자를 쓰거나 이렇게 좀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쓰니까 structure라고 하는 것을 매번 키워드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데이트를 타입 디파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이트라고 하는 것만 써서 이 멤버를 스트럭처 데이트 구조체 데이트를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디파인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형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요두 개, 데이트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입 디파인하는 것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타입 디파인 뭘 타입 디파인하느냐? 스트럭처 구조체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태그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를 이 구조체를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미 타입 디파인을 쓰기 때문에 굳이 구조체의 태그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구조체 이 전체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생략해도 되고 생략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생략하지 않고 이 태그 이름을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이걸 나중에 또요 내부에서 또요 구조체를 또 바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조체 정의 자체를 type define과 함께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쓸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벌써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type define structure 해가지고 type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지만 type define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요까지를 우리는 type define 인테저를 우리는 profit이라고 했다. 그죠? type define unsigned 인테저를 뭐 a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a 하면 헷갈리는데. 그래서 u int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까지를 type define 하기를 요 이름은 앞으로 요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 모양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type define 그다음에 structure 요 전체를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하면 헷갈리니까 type software 혹은 software type t만 쓰든지 아니면 type 쓰든지 혹은 대문자 software 뭐 이렇게 요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
추천을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소프트웨어였으면 나중에 얘가 타입인지 아니면 변수 이름인지 뭐 아이덴티파이가 뭔지가 나중에 아주 헷갈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있는 예제를 잠깐 보면 예제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샵 include 스탠다드 IO쯤 헤더 파일하고 인테자 메인 하고 type define structure 여기는 이제 구조체의 태그 이름 movie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캐릭터 타이틀 있고 영화 제목 있고 그다음에 long profit 수익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type define 해 가지고 이 구조체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얘를 우리는 요까지를 이게 지금 자동으로 해가지고 얘를 우리는 아마 여기서는 뭐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type define structure movie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movie라고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우리는 이거를 movie 이렇게 대문자 적거나 혹은 type movie 이렇게 적자. 그러면 얘가 parasite라고 하는 도대체 변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 parasite의 타이틀은 그 다음에 parasite의 profit은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구조체가 있고 그 다음에 type define 해가지고 structure lecture를 lecture라고 하고 이 lecture의 포인터 그러니까 p라고 하는 포인터 있는데 이 p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8바이트로 고정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이 구조체는 캐릭터 네임 있고 이게 20개죠. 캐릭터 20개. 그 다음에 타입 있고 4바이트짜리 크레딧 4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아워스 4바이트짜리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메모리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것을 가리킨다. 그죠? 그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렉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운영체제 수업이 있는데 운영체제고 타입은 2고 강좌 부분을 뭐 필수인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크레딧은 3학점이고 3시간 주당 3시간이다. 이런 어떤 것을 선언하고 이 OS의 주소값을 P라고 하는 포인트에다가 넣으면 제가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조체에 대한 멤버를 접근할 때는 dot 연산자를 썼지만 이게 이제 포인터일 경우에는 그 포인터가 이 화살표 이게 빼기와 그다음에 뭐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두 개를 합친 거 이게 하나의 포인터 연산자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가리키는 그래서 p의 type, p가 가리키는 credit, p가 가리키는 hour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빼기와 작다라고 하는 요두 개가 하나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연산자이기 때문에 dot 연산자를 대체한 참조 연산자, 포인터일 때의 참조 연산자. 이때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처럼 묶여 있는 하나의 연산자예요. 글자가 두 개인. 자, 그다음에 이제 p라고 하는 것이 포인터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에 dot 해가지고 nam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P가 포인트니까 P가 가리키는 네임 이렇게 쓸수 있다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밑에 게더 선호한다. 그래서 P가 포인트일 때는 P.name 이렇게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죠?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일 때는 구조체 변수와 혹은 구조체 포인트 있을 때 우리는 P가 가리키는 네임, 그다음 P가 가리키는 내용의
예, 점 네임. 여기에 항상 갈로를 쓰는 이유가 여러분 연산자의 우선순위에서 p 점 네임 하면 p 점 네임에 가리키는 내용 이렇게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되려면 갈로가 항상 필요하다. 그죠?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포인트 구조체 포인트를 선언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코드는 여러분이 잘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용체에 대한 정의와 변수를 선언하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혹은 공용체에 대한 포인터 다 동일하니까 이 코드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가 만들어지면 그 구조체를 여러 개의 또 구조체가 필요할 수 있다.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배열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확대해서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렉처에 C 해서 렉처는 이 강좌 이름, 그 다음에 타입, 그 다음에 크레딧, 그 다음에 아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세 개가 강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렉처에 C의 배열을 세 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 사용한 예가 있는데 또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를 보면 자, 여기 있는 그 코드에서 이제 문자열이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하진 않았지만 문자열에 아스키 코드 값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글자가 한 바이트만으로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한글부터 해서 영어 알파벳이 아닌 다른 어떤 문자 코드로 한다면 한 바이트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두 바이트일 수도 있고 그것은 실제 그 캐릭터 문자를 어떠한 코드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한글을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 실제 그 시스템이 어떠한 문자 코드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폰트가 이 위스가 고정되어 있는 폰트냐 아니면 달라진 폰트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제처럼 이 i가 e보다는 더 좁죠. 그래서 딱 정확하게 폰트에 따라서 이 글자가 얼라인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프로세스는 일부러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type define structure movie 하고 타이틀과 attendance 관객 수 그다음에 감독 이름에서 movie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movie 해서 movie 하고 얘가 밑에 보면 무비라고 하는 타입의 M 혹은 뭐 박스 이렇게 해서 박스라고 하는 무비가 세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 해가지고 김용화 하면 박스에 이게 왜냐하면 여기 첫 번째 무비, 두 번째 무비는 다 있는데 세 번째 무비는 마지막 세 번째 이 감독 이름이 초기화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넣고 싶으면 박스의 두 번째 012의 디렉터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김용화 이렇게 넣으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13 여기 넣으려면 박스 0번째 것에 박스 0번째 것에 타이틀 박스 0번째가 아니고 i번째 것에 타이틀 박스 i번째 것에 두 번째가 attendance 박스 i번째 것에 타이틀과 s가 두 번째니까 얘가 디렉터라 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이 attendance.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과
Director와 attendance를 각각 이렇게 박스 I번 찍었을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실행시켜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과 한글로 된게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